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하이앗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려고 해요. 하이앗도 되게 허슬하는 래퍼인 것 같아요. 작업물이 자주 올라와. 99 is over. 프로듀싱은 트릴로지가 만들었네요. 하이앗은 명칭을 얘기하자면 약간 이모셔널한 이모 힙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잘 만드는 래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하이앗과 같은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는 래퍼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신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내면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사들이 많죠. 이번에 99 is over 이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구글 번역이 맞게 해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개의 악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를 만나서 나의 악몽들이 다 사라지고 나의 아픔들이 치유받는 느낌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정적인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뭔가 락스타 같고 뭔가 시니컬하고 그런 캐릭터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의외로 서정적이고 섬세하고 순수한 가사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좀 순수한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많이 깊더라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앗의 99 is over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제 아웃핏은 그냥 락스타예요, 락스타. 한국에는 이런 바이브를 잘 표현하는 래퍼가 애쉬 아일랜드가 있어요. 저는 하이앗의 캐릭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태국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이모 힙합 같은 음악들을 만든 래퍼들을 많이 보잖아요. 느낌이 제일 멋있어, 하이앗. 아웃핏은 그냥 좀 되게 시니컬하고 락스타 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섬세한 가사들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예술가들, 음악가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항상 겪잖아요. 되게 가사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슬퍼했는지가 약간 느껴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그녀를 만났다는 거는 단지 애인이 생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감할 수 있는 소울메이트가 생겼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 전자담배를 저렇게 서로 피는 장면 있잖아요. 아, 좋다. 이모셔널한 힙합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가사를 저는 좀 집중해서 보거든요. 해석한 가사를 보면 그냥 나도 마음이 전달돼.
되게 아,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거를 누군가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다시 행복해지잖아요. 이거는 분명 뭐 예술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래퍼들 중에서 이런 이모 힙합을 만드는 래퍼들이 가장 좀 섬세하게 가사를 쓴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자기 내면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순수하고 따뜻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은데? 하이앗은 확실히 이쪽의 음악에서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태국 힙합 래퍼들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